네, SL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꾸준히 그래도 한 5월, 6월 초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오다가 네. 지금 좀 조정 중인 그런 종목이죠. 맞아요. 예. 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있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이제 모멘텀이 있는 쪽들이 이런 그 조선주 같은 쪽들 예. 그리고 기자재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바탕되면서 그 밑단에 전기차라던가 친환경차 관련된 부품들을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런 예.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어요. 향후에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난 우려가 조금은 덜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 흐름은 뭐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하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언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의 차원으로 공부를 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단 SL이라는 종목이에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생산 전환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에너지원에서 점점 더 다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하나뿐인 지구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쪽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든 간에 비용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같이 있는 거고요. 연기금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지속이 되었던 종목이에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은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쉬지 않고 사고 있어요. 거의 뭐 샀던 것들을 보면은 지금 보니까 4월 15일부터 왜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 아 그때 중간에 한번 팔았네요. 4월 26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루도 팔지를 않았어요. 어제까지요. 네,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의 하락은 투신 쪽에서 단기적인 물량들이 일단은 좀 나오고 있어요. 6월 3일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은 조금 갈팡질팡하지만 전반적인 매수 기조는 연기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조정 후에 재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팔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예. 근데 좀 눈에 띄는 섹터가 있죠. 외국인들이 330억을 사고 있는 운송 장비 섹터입니다. 운송 장비 사고 있다는 거는 현대차, 기아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밑단의 부품주들도 당연히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장에서 좀 부품주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5%대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300원의 흐름인데 이 정도 조정이라면 네.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좀 이런지라 질문 자체가 이제 오늘 매수해도 될까 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오늘 그렇게 달고 좀 기간을 줄까요? 네, 예. 오늘 당장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이평선들이 좀 차례차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제일 일봉상에서 하단 이평선 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 지점이 지금 121선 지점인데 한 2만 7천 원 정도 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일단은 수급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연기금과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신 쪽에서 이런 매도 강도가 더 세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흔들리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2만 3천 원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거의 99%를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글로벌 고객사의 LED 램프 적용되는 차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옛날만 하더라도 보통 차종에는 LED 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당 기본적인 가격이 4천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옵션들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 돼버린 거고요. 상위 옵션에는 그냥 기본으로 포함이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동화 사업부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배터리 제어 시스템 쪽을 수주를 했어요. 예. 기아 쪽과 수주한 내용들을 공시를 했고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존의 내연차 단에서 계속적으로 부품사들이 어려운 시기 지내오면서 정말 재무제표 열어보면 연간으로 수백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의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도 그동안 쌓아놨던 유보율, 유보 자금을 가지고 친환경차 단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는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단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바이든 방문하면서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추가적인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세계 최고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 너 굉장히 잘하고 있어라고 또 독려를 해줬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 현대차가 앞으로 친환경차 단에서 지금 잠깐 놓쳤던 전기차의 패권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SL, 화신 같은 기업들도 동반 상승의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